유리한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유리한 레시피 중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일단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오상진 오빠가 알려준 보쌈 있잖아요. 레시피는 어머니가 보쌈을 할 때 살짝 구워서 해주는데 더 고소하고 훨씬 맛있더라고. 아, 진짜? 배웠지. 그 보쌈을 굉장히 따라하기 쉽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되게 쌉다. 그리고 치토쌈의 어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 치킨 토스트 쌈 해서 치토쌈.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대파 파치버거였죠, 그게. 대파 파치버거의 어떤 반응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아! 부추꽃고! 한 딸기 꽃이 생겼어. 정원, 정원. 근사한 부추꽃고 완성! 정말 초간단해 보이고 맛까지 있다라고 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얘기해 줬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만두분들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올려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또 골라가지고 소정의 이벤트를 할 거라고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생각이 듣고 또 네, 계획을 우리가 짜가지고 그 레시피를 또 공유해 주는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널리 이롭다상을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랜덤 박스. 일단 오늘의 랜덤 박스에는 되게 어떤 그 소소한 행복의 느낌? 소소한 행복, 어떤 소확행의 느낌을 이렇게 자그맣고 사랑스럽게 조그마한 단호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확행이지만 나만의 확실한 행복, 약간 고급진 어떤 브라타타타 치즈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연희 언니는 알아보지 못할 루꼴라. 우리 언니 언니는 그 분별할 수 없는 그 루꼴라가 여기 있어요. 이거. 아, 샐러리. 이거 샐러리는 이거야, 언니. 이거 너무 다르게 생겼지. 아, 그래. 멤버들 중에 이제 요리를 좀 관심 있다. 네. 잘한다. 소리를 좀 조금 내게 보면. 아, 제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요리 실력들이 있었어. 아, 하위권 멤버부터 빠르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확실하게 하위권의 김효연. 1위부터 8등한 8위 김효연. 효연이는 요리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콩에 말아먹는 어떤 네, 그런 간편식을 굉장히 즐겨하는 애. 먹긴 또 엄청 잘 먹는 것 같아. 효연이가 8등, 그럼으로 8등 8위. 그리고 7위 최수영. 아니야, 최수영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엔초비 파스타에 엔초비를 넣지 않는 파스타를 식탁 위에 올리는 그런 무모한 짓을 했던 애가 엔초비 파스타를 해준다고 해서 불렀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아, 이게 뭐지? 내가 유를 부르면 그렇게 맛없는 파스타를 만들라고 냉장고를 딱 열었다? 내 엔초비가 있는 거야. 엔초비 파스타에 엔초비를 안 넣었어. 컸어요. 자라가지고 제가 수영이가 해준 뭐였지? 그 최수영한테 레시피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최수영이 해준 더덕구이가 정말 맛있었어. 좀 얼큰하게 취했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맛있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를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최수영의 더덕구이가 아주 양념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최수영 상위권. 이런 느낌? 티파니. 티파니가 요리를 잘 할 것 같은데 요리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7위? 티파니? 아, 지금 또 티파니의 보복이 너무 두렵다. 진짜 너무 두렵지만 와, 그래도 맛을 잘 알, 맛잘 알이니까 티파니는 중위권.
손 조심해요. 손 조심. I'm fine, everybody. Oh my god. 또 누구 있죠 이제? 상위권? 유나. 아 그래 유나, 유리. 유나, 유리, 수영이 요즘에 상위권이고 하위권은 정확하게 태연, 티파니, 소연. 아 요즘에 근데 멤버들이 다 요리 관심 갖고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요리연 식타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재료만 보고 유출하자면 예쁜 사람이야 보니까 예쁜 사람인 것 같아. 느낌이 벌써 예쁘잖아요. 약간 루꼴라를 쓰겠다라는 남자예요? 어 그래요? 그럼 이런 섬세한 걸 잘 아는 사람인데 약간 그리고 다 건강식의 재료들이거든요. 건강한 어떤 몸매가 좋을 것 같은 좀 탄탄한 어떤 근육질의 남자.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연습 때와 다름없이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짠! 하이하이 율하. 어? 율하는 그 송하 아니야? 송하! 율하 권유리 주인장님 안녕. 저는 오늘 특별한 의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샌드위치 맛집 털기. 와 진짜? 특히 루꼴라, 브라타 치즈, 단호박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맛을 집에서 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리한 식탁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최고의 미각과 뛰어난 손맛을 자랑하는 당신에게 저를 만족시킬 기회를 드릴게요. 오, 저와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샌드위치 함께 만들어 볼래요? H다. 정말 모르겠고 일단 제가 유추해 볼게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서. 빠져있는 취미가 샌드위치 맛집 털기래. 그러면 좀 섬세미가 있는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감성을 좀 잘 아는 남자인 것 같은데? 남자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왜 나 힘들어요. 여자일 수 있네. 아 근데 이런 예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허세가 있고 또 프렌치 감성을 좀 아시는 분 인스타 감성을 좀 즐기시는 분인 것 같은데? 도착한 레시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호박 샌드위치 루꼴라 브라타 치즈 샌드위치. 일단 레시피를 보니까 크림치즈도 넣고 할라피뇨도 넣고 단호박 샐러드를 펴바르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먹어보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맛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아 유나인 것 같은 거야. 유나 맞죠? 유나지? 유나네. 아니야? 효연인 것 같아. 소름. 맞죠? 효연이가 빵, 샌드위치를 엄청 좋아하고 빵을 엄청 좋아해요. 효연인 것 같은데? 대박! 아 H 효연이네! 효연이가 또 이런 건강식 이런 재료들도 좋아하거든요. 단호박이라든지 메뉴만 봐도 알았다.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근육질의 남자. 아 효연이네! 효연아! 효연아! 보고 싶다! 친구야! 효연아! 나와주세요! 저 봐. 안녕. 저 봐.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예약 안 해도 되는 친구. 아니 유리한 식탁에 시즌 1은 안 부르고 잘 되고 다니니까 시즌 2에나 부르고. 효연아. 아니 머리도 오늘 예쁘게 하고 오고 옷도 예쁘게 하고 왔네. 원래 이렇게 절대 올림머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뭔가 유리가 요리한다고 하니까 위생을 위하여 또 머리를 깔끔하게. 네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서 오세요. 우리 시즌 2에 나온 게 훨씬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TV 진출도 하고 출연료도 좀 주지 않아요? 몰라. 우선 그 출연료 뭐 묻고 나오나요? 뭐 유리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아 역시. 아 진짜. 유리를 출연료 이런 거 잘 짜주거든요. 유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충 내 입맛에 맞춰달라고 내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미치겠다 진짜. 하나는 내가 요즘에 이거 우선 내가 브라타 치즈랑 내가 루꼴라 완전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특히 치즈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완전 수제 치즈 만드는 데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루꼴라랑 브라타 치즈가 같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들어달라고. 이게 루꼴라고요. 얘가 브라타거든요. 요런 요 사이즈로 해서 하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유리는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대충 요렇게만 그려와도 알아보겠잖아요. 그치? 아 이건 근데 너가 그린 거예요 현아? 그럼요. 거짓말. 왜? 이거 네 글씨 아니잖아. 그 글씨만 써달라 그랬는데.
아니 내, 내가 너를 21년 알면서 효진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 아니 이거 잘 그렸어? 당황했잖아. 진짜 그림은 나 이 정도 그려. 글씨는 이렇게 못 써. 근데 내가 요즘에 아침에 진짜 샌드위치를 많이 시켜 먹어. 사연을 준 사람이 내가 추측해야 되는데 빵을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내 주변 사람 누굴까 했는데 갑자기 빵 떠오르는 장면이 내가 숙소에 맨날 냉장고 열면 빵하고 샌드위치가 맨날 남아져 있어. 덩그러니. 그 너가 먹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아 그걸 진짜 좋아하는 애는 효연밖에 없다. 근데 진짜 좋아하지. 그걸로 알아맞혔어. 그걸 알아맞혔어. 아 진짜? 그쵸. 써니, 서연, 은하지. 이거 하나가 아니야. 또 하나는 단호박 샌드위치. 단호박 샌드위치는 그 날색에 먹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연히 단호박 샌드위치를 시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오. 내가 원래 다이어트 하려고 단호박 샌드위치를 시켜 먹었던 것도 맞긴 한데 포인트는 딸기잼이야. 맛있어. 딸기잼 바르니까. 단호박만 들어가면 좀 뻑뻑하거나 그래, 못 맥힐 수 있는데 여기다가 딸기잼 들어가니까 못 맥힐 수 있어. 못 맥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효연이 못 맥히는 거 엄청 좋아해. 이런 구황작물 이런 거 있죠. 빵! 뻑뻑한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효연아 내가 이거 안 먹어본 맛이잖아 사실. 그래서 어떻게 맛을 구현해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랑 나랑 잘 맛을 찾아가야 돼 우리가. 알려줄게. 이게 루꼴라고요? 얘가 브라타거든요? 야 나 질문 있어. 할라피뇨랑 피클을 넣는단 말이야? 샌드위치야? 어때? 이거는 아주 조금? 그러니까 다져서 완전 다져서 오케이 오케이. 단호박에 그 아예 단호박을 곱게 안 갈았어. 단 거랑 덩어리 있고 채소가 엄청 듬뿍 들어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채소에 또 채소에서 나오는 맛은. 물 알지? 채소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아니고 뭐야? 채물? 채소? 채소 거기에서 채소가 나와 샌드위치에서. 채소 채소를 꼭 우리라는 법이 없어. 그 샌드위치에서 채소가 나와. 집이 아니고가 안 웃기다고. 알겠지. 거기서 채소가 빵빵 터져야 돼. 터져야 돼. 거기에 이제 딸기잼. 딸기잼이 계속 막 심샘을 자극하는 거지. 뭔지 알지? 빵빵 터져야 돼. 빵빵 터져야 돼. 앞치마 너가 골라. 너가 게스트니까 현 먼저 고를. 현 스타일 뭐야? 나 그래. 그래. 알았어. 예쁜 거 아니고 이거 캠핑장에서 쓰는 거 아니야? 색깔 다 적어봐. 아 진짜 효연 또 예쁜 거 좋아하는데 이거. 그래 시작하자. 빵이 마음에 드는 아니, 빵이 없는데? 이 빵도 괜찮아. 이 빵 괜찮아? 이 빵도 괜찮고 일단 골라보세요. 치아바타 빵을 먼저 골라봐. 이거 올리브 들어가는 거구나. 깔끔한 거? 이걸로 하는 게 낫겠지? 그래? 얘로 하고 그 다음에 단호박 샌드위치는 얘로 해. 얘로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로 하고 자 얘를 이렇게 한다. 쌀이에요? 뭐 비건 식빵이에요? 뭐예요? 저 좀 예민하고 쌀? 우유? 우유 식빵 알아요? 식빵? 알죠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면 좋아요.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면 좋아요.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니까 또 먹어봐야지. 그래 맞아. 어때? 맛있디? 맛있어. 이거 토스트 비에 구워서 이거 버터하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면 좋아요. 아 이제 뭐부터 시작하고 싶어? 네가 정해줘. 조금 유리가 덜 부담스러운 게 어떤 거야? 단호박 샌드위치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 그러면 단호박 샌드위치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어때? 나 요리 잘 못하잖아. 근데 내가 아는 기본은 이거를 우선 너무 딱딱하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해. 그래 그래. 일단 얘는 사실 얘는 통으로 돌려도 되고 어떻게 통으로 돌릴까요? 통으로 돌리자. 통으로 돌려도 돼요. 근데 이거 뭐 하나는 너무 적지 않아? 그치? 두 개 할래? 이거 두 개 하나면 될 것 같아. 나만 먹으면 난 하나도 충분한데. 아니 이거 먹을래? 너도 먹을래? 야 너만 입이야? 알았어 두 개 해 그럼 둘? 그래. 오늘 아침에 단호박 쭉 먹고 왔는데 그게 뭔 상관인데? 어? 맛있다고. 효연 단호박 진짜 좋아해 그치? 단호박 이런 거 좋아하고 제가 원래 주전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멤버들이 한참 활동할 때 그거 마카롱 마카롱을 엄청 먹는데 저는 마카롱 입에도 안 댔거든요? 효연이는 단 거 막 초콜릿 뭐 커피 막 이런 거 전혀 안 먹어. 그치? 유리가 초콜릿 입맛 까다롭고 맞아. 전 초콜릿이 막 천장에 막 붙어있고 이런 거 너무 싫어서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그렇게 좋아. 초콜릿 좋지. 아예 초콜릿 카카오 막 거의 99팩 이런 거 좋아. 어 찐해 찐해. 걔는 천장에 안 붙디? 어, 걔도 그런 거 좋아해. 몸에 키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일단 4분 30초 일단 돌려놓고. 가장 최근에 했던 음식 요리. 제가요? 요리. 제가요? 소연이는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소연이 뭐 요리하는 거? 다이어트 전에 라면 끓인 거? 제가 또 그 비빔면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 레시피대로 안 하고. 어, 그래? 너만의 레시피가 있어 또? 김치를 잘게 썰고 단무지를 잘게 썰어서 넣고 참기름, 설탕. 더 맛있어요. 한 봉지 먹을 거 두 봉지 먹을 수 있어. 그게 해야지. 좋은 건가? 솔직히 가성비가 저 혼자 만들기에는 맞아. 시켜 먹는 게 더 나아요. 맞아. 재료비만 맞아. 더 많이 들고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지? 해주는 걸 좋아. 일단 채소부터 먼저 좀 해주자. 내가 불러줄게. 토마토, 양. 나 칼질을 잘 못하거든. 효연아, 그러면 효연이가 할 건 뭐냐면 내가 체이를 쓰고 할 테니까 효연이가 딸기잼 바를 줄 알지? 어. 딸기잼, 다른 식빵 하나, 식빵 두 개는 마요네즈 바르고 오케이. 후추 약간 뿌리고 그 위에. 언제부터 빵 좋아했는지 얘기해. 빵 좋아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효연이 빵을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냥. 이렇게까지 막 빵집 쓸래 다닐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빵집을 지나가면 꼭 한두 개는 사는 정도? 아, 빵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저 부산 가고 제주도 여행 맞아. 갔을 때 여행의 목적이 빵지슬레였어요. 진짜? 빵지슬레 다닐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가 먹어봤으니까 막 잼이 포인트라 그랬잖아, 그치? 더 감칠맛이 있어요. 이 단맛이. 일단 상추를 약간 샌드위치 만들려면 다 다듬어 넣어야 돼. 자, 토마토하고 내가 이거 양파 피클을 할 거다. 근데 어느 사이즈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너가 알려줘야 돼. 얘를 그럼 슬라이스를 해. 얘를 그럼 슬라이스를 해. 어떻게 아니면 채를 썰어 보통? 어 완전 얇게. 내가 그 먹었을 때 이 채소가 막 도드라져 막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거든. 그러면은 봐봐. 채를 쓰라 아니면 이렇게 찹해. 이렇게. 네모나게. 안 씹혔지 아무것도? 자세한 질문하지 마. 알았어. 슬라이스 하란다. 슬라이스 할게. 슬라이스. 일단 효나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어떨 것 같아? 완전 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하고. 효연아, 이 정도 토마토야? 아니면 좀 더 얇아야 돼? 봐봐. 더 얇아야 돼. 더 얇아? 응. 오케이. 있어? 봐봐. 이 정도? 어, 더 얇게. 더 얇게 하면 좋아? 종이짝처럼. 저번에 숙소에 있는데 이제 스케줄 끝나고 들어왔는데 엄청 배고픈 거예요. 근데 좀 예민해져 있었어. 그냥 우유에 시리얼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리가 갖고 갔나? 유리야, 네 방에 우유 있니? 물어보다 유리가 없대. 근데 배고프면 더 짜증나잖아요. 제 목소리에 그 짜증이 묻어날, 그러니까 배고픔이 느껴졌나 봐요. 유리가 그때 감동스럽게 샌드위치 두 개를 저한테 줬어요. 맞아. 그걸 완전 행복해졌지. 효연이가 그 다가오는 발걸음부터 화가 진짜 많이 나 있는 거. 근데 그 화가 굶주리 어떤 사자의 포효 같은 거 있지. 유리야, 우유 가져갔니? 이거 난 안 가져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그럴 때 있잖아. 이제 뭔지 알지? 나 배고프거든? 빨리. 효연이 옛날에 진짜 꽂힌 게 다양해. 설렁탕도 있고. 맞아. 음악 프로그램을 하기 전인데 배꼽티 같은 거에 정말 쫄바지 같은 걸 입어야 됐어. 그러니까 사실 뭘 먹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막 조금씩 먹고 막 겨우 끼니를 때우는데 효연이는 설렁탕 시켜달라고. 그래서 와, 쟤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저도 추가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한참 멤버가 다 좋아했잖아. 설렁탕 자주 시켜 먹었는데. 소녀 씨가 다 맨날 8개씩 그 설렁탕을 사왔어. 효연이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거 4분 더 돌려야 되지?
자동문 해야 될 것 같아. 어, 아니다. 해봐. 얘는 된 것 같은데. 너 이거 닫으면 수 있겠지? 유리야, 이거 된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이걸 떼. 그 다음에 이렇게 팍. 씨를 씨발라버리고, 씨를 씨발라버리고. 이게 개취인데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거든. 응. 근데 이게 껍질을 들어가게 단호박죽을 만들거나 샌드위치를 만들면 이제 색 컬러 그 보는 아, 그 맞아 맞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겉에 껍질을 벗겨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고 싶어? 단호박에서는 근데 얘가 좀 억세니까 단호박 샌드위치에서는 껍질을 벗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래? 근데 어차피 우리 으깰 거라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긴 하지만. 알겠어. 숙소에서는 거의 둘이 터치를 안 해요? 숙소에서는 어떤 아 그래 숙소에서 궁금해 둘이 아, 있는지도 몰라요 서로. 맞아 서로 저희는 그 우리만 그런 건가? 이렇게 서로 약간 숙소에 있을 때만큼은 많이 터치를 안 하는 거 같아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쉬는 공간이니까. 피망도 넣어야 돼? 피망 좋아해? 어때? 나 피망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만 썰어놓고 안 해도 난 이 식감이 안 느껴져도 되거든? 난 이 단호박의 식감이 그래? 느껴져. 근데 야, 요리하면 뭐가 좋은 줄 알아? 뭐? 너가 좋아하는 재료를 더 많이 넣어도 되고 그냥 진짜 내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만약에 피망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안 넣어도 되거든. 피망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막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면은 알려줄게. 제가 요리 엄청 관심 많은데 왜 안 배우냐면 진짜 제 나름 이유가 있어. 뭐야?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진짜 미래에 언젠가는 가정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일할 땐 전 열심히 일하고 싶고 뭔가 아기를 갖거나 그러면 그 시간에 하고 싶어요. 그 시간에 취미로 하고 싶어. 못 들었어. 뭐라고? 유리한 식탁 또 오세요.